투기장이에요, 투기장. 랜덤 덱이지. 여러분들 같이 땄습니다. 정말 구리게 짰는데. 사제네. 그 상대는 안두인.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도움 해머를 위하여. 쓰랄마 나오면 분명 고코 나오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랄마 그냥 놔둘까요? 꼭 바꾸면 한 7, 8, 아니 6, 7절이 나오더라고. 괜히 또 불독 나올 것 같아. 이제부터 토템을 좀 깔아야겠어. 근데 이상하게 고코 들고 더 잘 이겨지네. 좋죠. 사제는 이거 없앨 수 없으니까 애매하지. 이놈이 두놈이 나오네. 몸미? 아이 골치 아픈 애 나왔네. 딱 3짜리 나왔네. 골치 아프구만. 아 이거 애매한데. 이거 이놈 경로하면 질풍이 공격력 1 생기거든. 한 번에 죽일 수 없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낫거든. 이건 어떨까? 나와라 돌발톱! 치우토템. 이봐, 그건 내 거라고. 쓰레기 같구만. 이러면 일단 치우토템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이게 차라리 불토템이 나왔으면, 불꽃토템 데미지 1짜리가 나왔으면 다음 턴에 요거 꼬라박고 불토템 쏘고 죽으면 되는데 하필 치우토템이 나오네. 치우토템. 아 질풍. 어! 그러면 질풍 없어지는 거 아님? 힐하시면 질풍 없어지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무기, 돼지 무기. 이거는 그냥 공격력이에요. 공격력 업. 이거 죽일까? 이거 끼고 치유 토템한테 때리라고 시킬까? 이건 어떨까? 아니면 본체로 때릴까 그냥? P3 정도 달고. 치유 토템 그래도 아깝거든.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하고 토템을 소환하지 말고 이놈을 또 소환. 아 이놈 말고 요놈 소환할걸. 질풍맨. 질풍맨이 좋은데. 1코가 남는데. 타스딩고. 도발맨 나왔고요. 그걸 어떻게 죽이지? 핵살까 그냥? 죽일 수가 없는데? 핵스 또 나온다고 믿고 초반에 필드 정리하는 게 난 좋아 보여. 핵스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봐! 그건 내 거라고! 죽이고 하나 달고 초반 장악합시다. 왜냐면 사제가 하수인으로 싸우는 스타일이라서 얘도 하수인 없으면 할 게 없어. 암사되는 것도 아니고. 돌발톱 잘 나와줬어요. 꾸준 딜 한다. 전리품 주니까. 여기서 이 정도쯤에서 블러드 나와도 나쁘지 않고. 미래가 무엇일까? 아 쓰랄마죠. 무서운 애 나왔다. 빨리 없애야 되는데 쟤도.
할 게 없나 봐. 그냥 힐 해주네요.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걸 내고 이렇게 하면 죽잖아. 무작위적인데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딱 죽이네. 잘했죠. 질풍입니다. 블러드 나와라. 블러드 나와. 여러분들 물 언니한테 까불지 마. 얘 방금 고기사한테 질풍을 줄까? 데미지 3이나 되는데. 오 뭐 이렇게 많이 나옴? 뭐가 많이 깔려? 블러드가 안 나오네. 스톰인데 좋죠. 이게 나와서 블러드. 오케이! 그거지! 그리고 야! 잡아봐! 야! 잡아봐! 넌 얘를 잡아. 얘를 잠깐만. 죽으면 뭐가 나온다고? 손상된 고 노은 골렘? 야! 잡아봐! 어차피 치유 야, 있어. 잡아봐! 필드 다 정리. 사제는 필드가 없으면 진짜 할 거 없거든요. 예후가 보이는구나. 아니 없네. 그렇지. 좋아. 심폭 없으면 심폭 있어도 두 개밖에 정리 안 되고. 이렇게 한 게 나은 것 같아. 얘 질풍 계속 극딜한다. 지지 않는. 전상의 모마. 블러드 나와라. 블러드 나오면 끝입니다. 다친 사람 있나요? 아 복력꼬리. 저 빨리 죽여야 돼. 응? 전상의 모마를 지우네. 아 이게 블러드가 안 나오네. 미치겠다. 이거 이걸 끝내고 이걸 끝내고. 이놈이 무적의 헥스 되나요? 원래 무적의 헥스 안 되거든. 되나? 돼? 단검 딜로 까자고. 낼 게 없는데. 8 6 잠깐만. 바람의 힘을 느껴. 이렇게 까졌고.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6, 6, 12. 작세 완벽하다. 토템 이거 또 할 필요가 없어. 지금 피해가 토템이 둘 다 3이라. 헥스는 혹시나 사제가 뻥튀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일에 이를 대비해서 4연승 좋습니다. 질풍월량 갑니다 여러분들. 분명 덱 짤 때 이상한 덱이었는데. 아 두루 나왔어. 두루도 이상하거든. 말퓨리온. 내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도움 해머를 위하여. 아, 불러도 지금 나오네. 정말 재수 없네요. 그냥 갈까? 그냥 가자. 딱 좋다. 이번에는 토템을 많이 깔아서 토템으로 극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 말을 들었나봐. 다음 토탑 연락 갈거요. 불러도 원래 버리는게 맞는데 너무 안나와. 주장인데 안나오더라고. 어, 설마 너 몰록이니? 너 몰록이야? 아, 뭐 이게 나오냐. 저 꿀이다. 초반에 내기 두 마리나 나와서 데미지가 3이나 되네. 천벌은 무조건 나오네. 이거 원래 첫 번째는 천벌 나오나봐. 아, 가뿌라. 너무 많이 까는데, 초반에. 나도 빨리 깔아야 되는데. 둠 해머! 나왔다. 어, 이거 안 나오는 게 많이 나왔네. 둠 해머. 어떻게 할까? 코브라 때문에 한 방이거든. 뭘 내도 하수인을 내도 한 방이고. 코브라를 헬스를 쓰는 게 나을라나? 토템을 깔아야 되나? 토템 동전 어떻냐고? 토템 동전 토템. 토템은 한 번밖에 안 돼. 이건 어떨까? 아, 애매하네. 돌발톱 나오기 빌면서. 다행히 돌발톱이 나왔네요. 시간이 없네. 칼을 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돌발톱이 공격력 1 되면서 이 멀록을 죽일 수 있지. 돌발톱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코브라로 공격해야 돼. 그니까 우리가 그냥 꽁으로 돌발톱을 날릴 뻔했는데 멀록은 살고. 근데 피도 안 달고. 아, 그냥 멀록 버리네요. 더러운 코브라. 야, 쟤는 하수인이 되게 잘 나왔다. 되게 잘 나왔네요.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고코만 나오냐. 하하. 이거 수행차사 내맞자 갑부라한테 당할텐데. 이분판 어려운데? 말렸는데? 블러드를 바꿨어야 되나봐. 이거 뭐 헥스를 이건 어떨까? 하기도 애매하고. 헥스를 하려면 코브라를 해야 되거든? 밖에 할게 없어. 센진을 헥스해봤자 센진 헥스하고 수행사세 남았자 어차피 죽어요. 그렇다고 코브라를 헥스하기 좀 너무 아깝고. 아, 너무 아깝. 음면 지는디? 진짜 그 필드 정리할 수 있는 그 번개 폭풍 하나만 있었어도 좋았을 걸. 어디를 공격할 걸? 뭐야 이건? 아, 말린다 말려. 지겠는데? 데이지의 무기. 오, 좋네요. 두매 먹기고. 아, 뭐야. 이거 못 쓰네. 아, 못 써. 두매 뭐 이렇게 많아. 두 번씩 때릴 수 있거든. 코스트가 없구나. 망이네. 센진한테 맞아야 되네.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아, 체력도 없는데 큰일났네.
죽이라는 사람은 뭐야 자꾸. 코브라는 못 죽여요. 센진이 도발이잖아. 다음 턴에 헥스를 해. 센진을 헥스해서 센진 때리고 그 다음에 코브라 때리면 되겠다. 근데 지금 들어올 딜이 너무 세요. 7, 10 데미지가 들어와. 형! 형 잠깐만.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고코만 나와. 질풍이지. 정령들을 죽이고 나를 인도하라. 다음에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아씨, 어떻게 죽이냐 이건? 묘수로군. 드루이드는?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자살하자고? 아씨, 나를 인도하라. 완전 말렸어. 아, 뭐 나오는 게 하나도 없냐? 고코만 나오냐? 개발렸네요. 그래, 4연승 했으니까 한 번쯤 브레이크가 필요해. 블러드 나오면 바꿉시다, 그냥. 5코짜리 쓰지도 못하고, 뭐 블러드 안 나온다고 아꼈다가. 그리고 초반에 헥스 아껴서 이렇게 됐어, 말린 거야. 그냥 헥스 썼어야 됐어. 어차피 두 장인데. 아끼면 한 번만 아껴야 되지, 막 두 번 아끼고 막 세 번 아끼면 망하는 것 같아. 영예롭게 싸우리. 둠 해머를 위하여.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소쿨하게. 아! 미치겠네. 또 나왔어 블러드. 뭐 필요할 땐 안 나오더니 곰방 녀석. 아 미치겠네. 5-6짜리만 나왔어. 방송 욕심 보소 진짜 블러드. 저쪽에 신성화만 조심하면 돼. 우리 토템을 깔고 시작해봅시다. 비밀? 성기사 비밀 뭐 있죠? 내는 놈 하나, 일 받는 거랑. 그리고 또 뭐 있지? 눈에는 눈, 때 맞으면 데미지 주는 거랑. 토템이나 내보자. 성기사는 다 1짜리잖아. 대신 맞기? 수집가야? 수집가가 뭐야? 수집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1만 하면 구원이라고? 뭔 소리야. 기사 비밀은 다 1이라니까. 정신을 못 차려 지금 이 화스통.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어? 좀 알고 입을 털어야지. 아, 내 수집가를 내라고? 아, 내 수집가 카드를 내라고? 간다! 날 죽여! 어? 비밀 발동 안 하는데? 뭐 냈는데? 피 1 만드는 거 그런 거 아닌가 봐. 그 뭐지? 눈눈인가? 때릴 때 대신 맞아주는 성기사 소환하는 거랑. 버튼 수장 마라. 뭐야? 이런 쫄에다가 천상의 보호막을 걸었지? 아! 엎드려! 엎드리래. 대신 죽여주네. 카드 나왔다 그래도. 엎드리래.
난 도발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단거 뽑고 돌발톱 맨 나오시길 빕시다. 나오시오 돌발톱 맨이시오. 이런 거지 같아. 나쁘진 않아. 내 운은 끝난 건가? 어떻게 할까? 다음에 오크네요. 미친 척 지금 블러드 써버리고 끝나는데. 블러드 써서 그냥 다 동네 걸까 그냥. 열받는데. 아, 나 총룡률 안 했구나. 아, 죄송, 죄송. 이런 것도 다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정령들이 자네를 파괴할 걸.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신병한테 자꾸 보호막을 실드를 쳐줘? 뭐야? 사단장 아들이야? 자꾸 고참들이 실드를 쳐주잖아? 보호막 벗겨가지고 이놈이 세졌네? 이거 뭐지? 삼삼 이거 뭐야 개 무섭다 이거. 이거 어떻게 죽이냐? 혈기사라니. 성스러운 성기사가 혈기사라니? 어떻게 할까? 헥스가 없네. 블로드로 그냥 토템 죽이자고? 이거를 죽이자고 블로드로? 아 그건 좀 그런데 할까? 근데 보호막 또 먹을 수도 있어. 그냥 죽이자 그냥. 또 아까 전에도 아끼다 다 똥됐잖아요. 그냥 아끼지 말고 그냥 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더러운 성기사 진짜 가시적이지 않습니까? 우석영이 이럴 리가 없는데 자꾸 신병들 앞세워서 자기네 안 싸우고 맨날 신병들만 앞세워. 완전 치상. 헥스가 이제 뜨냐 진짜 거지 같네. 이건 어떨까? 수행사가 딱 좋네요. 데미지 1씩이니까 적절하네. 그리고 그렇다고 요거를 때리게 하면 굉장히 곤란하게 본체를 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어차피 자폭해도 되니까 내가 다음에. 아 또 뭐야 저건 또. 똑같은 비밀은 아니겠지? 그치 같네. 도발 내야 되는데 도발이 없어. 이거 낼까 그냥? 헥스 할까 그냥? 자리가 있는데 삼삼삼삼삼삼 이건 어떨까? 미래가 무엇을 품고 있을까? 선인의 치유력을 쓸까 그냥? 선인의 치유력? 도발을 없네. 뭐야? 치료 안 돼? 참에 안 되네. 아, 불 좀 두 개 됐네. 문이 열렸다. 도발
오케이. 나쁘지 않아. 다음에 불똥 또 나옴. 아, 뭐 또 시크릿 기사야. 야, 투기장인데 왜 이렇게 비밀 카드가 많이 나왔어? 내는 내 피 1 만드는 거 그거지. 선토템 한번 해봅니다. 일단 선토템. 아니야, 복사는 아니야. 뭐지 그러면? 대신 맞아주는 그런 건가? 일단 얘로 공격해볼까? 수행사제로. 고통. 그래 그래. 어? 이것도 아니야. 눈에는 눈 뭐 맞아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지? 뭐 남았죠? 세 개잖아. 뭐죠? 실수였네. 구원이라고? 구원이 뭐야? 죽이면은 다시 나오는 거? 일로 살아나는 거? 일부알? 아. 이건 어떨까? 이열렸다. 상관없어. 어디라고? 자기 하수인이 죽으면 피 1로 살려내는 거. 피와 약탈. 뭔데 세지네? 도발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어? 아, 겸손. 아, 왜 난 겸손하기 싫은데 왜 나를 강제로 겸손하게 시키냐. 겸손해졌네. 큰일 났네요. 얘한테 침묵 걸면 이거 풀리는 거지. 그지 같네, 진짜.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유골 안 때려 잡아도 돼. 이걸로 이렇게 때리고 겸손한 놈을 붙잡고. 뭐야? 아, 맞다. 저걸 알았지? 아. 싫은 그지 같은. 아이씨. 자, 그럼 불꽃 토템으로 응정력 1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뇌를 때려서 카드를 업하고. 카드 나왔구요. 다음 타이밍에 왠지 신성화 나올 것 같은데 업길 빕니다. 오케이, 치유 토템 굿. 신성화 업길 빕니다. 신성화 나와도 두 마리밖에 안 죽어. 악어 악어. 아, 뭐야, 네 개야, 비밀이! 뭐지? 이게 원래 그냥 일반 모드면 뭔지 예측이 가능한데. 똑같은 게, 뭐야. 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뭐. 계속 살아나네. 야, 블러드나 나와야 돼. 어? 뭐지? 뭐죠? 몽미? 뭐야, 왜 혼자서 죽고 난리야?